일단 샷으로 제가 오늘 새로 들어온 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네. 새로 가지고 온 술이 있지. 응. 뭐냐면 나도 잘 모르는 처음 본 술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름이 슈슈. 슈슈? 응. 슈슈라는 이름이라는 술. 그리고 보드카. 아, 보드카예요? 심지어? 보드카라고 써져 있는데 리큐류야. 그러니까 난 리큐류인 줄 알았어. 여기 밑에 보면은 스트로베리 보드카라고 되어 있죠? 슈슈 스트로베리 보드카. 어, 병 너무 예쁘다. 그리고 독일. 아, 독일 브랜드예요? 독일 제품이고 이게 도수는 이제 15도. 굉장히 낮은 도수인데 특이한 점은 진짜 딸기가 들어가 있대. 실제로? 응. 저 한번 볼게요. 슈슈. 딸기 과육이 55%야. 오빠. 그러니까 과육이 55%. 대박이네. 예를 들어서 이런 엑셀레이티드 요거 같은 경우도 보드카로 되어 있고 리큐류라고 유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드카, 뭐 설탕, 오렌지 향, 뭐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 패션프루트 주스 뭐 이런 식으로 주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과육이 들어간 술은 내가 알기로는 없어. 이거 너무 예쁘다. 병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뭐가 딸기씨 같은 게 떠다니는 것 같아. 그치, 맞지? 실제로 과육이 들어가, 과육이니까. 이게 안 보이겠지, 당연히?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샷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지금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일단 샷으로 먼저 해볼게요. 대박. 이게 그러면 실제로 과일을 들어가면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 구입을 한 곳에서 거기 사장님이 개봉을 하면 뭐 6개월 안에는 다 먹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 향 진짜 좋다. 아, 너무 아꼈네. 죄송해요. 절 뭘로 보시고 지금. 너무 아꼈네. 되게 찐득찐득하구나. 그 약간 그 딸기 그게 뭐지? 너가 좋아하는 딸기 줄 수 있잖아. 딸기 진짜로 갈려서. 리얼. I'm 리얼. I'm 리얼. 그 100% 딸기 100%. 그런 느낌이네 살짝. 일단은 근데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향 그거 있잖아. 과실주. 과실주? 그 왜 그 과실주 중에 약간 집에서 담근 담금주 느낌? 향이? 엄마들이 막 산딸기 이런 걸 담그잖아. 먹어볼게요. 그 맛이 나. 과실주 맛? 응. 집에서 담근 담금주? 응. 맛있어. 술 맛은? 그 특유의 과실주 그 향이 좀 나기는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딸기 맛도 확실히 나고? 일단은 주스의 술탄 느낌이야. 진짜. 향은 과실주 향이 나는데 그 아임리얼 그 딸기 주스에
약간 보드카나 뭐 이런 술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데 근데 말한 것처럼 좀 질감이나 이런 게 약간 조금 무겁다고 해야 되나? 살짝 텁텁해요. 근데 맛있어요. 그러면 일단 원액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잖아. 보통 이제 술에 뭐 스카이 브랜드도 그렇고 뭐 그레이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드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딸기 뭐 피치 뭐 복숭아 파인애플 뭐 이런 맛이 난다고 했을 때는 보통 향첨가만 많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거에 비해서 느낌 자체가 진짜 딸기가 들어가 있는 느낌. 진짜 딸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진짜 딸기가 들어가 있지. 진짜 딸기가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술이야. 딸기 덕후들한테는 진짜 신세계인 것이. 그치. 신기하다. 나도 바텐더 생활을 지금 16년, 뭐 15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술은 너 처음 봤거든. 먹어볼래? 딸기가 들어가 있는. 한 먹어? 어차피 운전 안 하니까. 표정 무엇? 너 말 그대로 아임리얼 딸기 주스에다가 보드카를 탄 느낌? 그치? 그 느낌이 나. 근데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술이 없었잖아. 이거 하루 만에 다 드실 거 아니죠? 표정 무엇? 아, 저 내일 출근해야 돼가지고. 네. 몸 사리고 있어요. 색깔 봐. 근데 이건 진짜 정식 유통되면 너무 좋겠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바틀로 바를러 먹기에는 좋지 않나요? 대꾸 좀 해주세요. 이거 집에다가 사놓고 계속 먹는 사람 많아. 근데 이거 비싸잖아. 비쌌나? 얼마 주고 구입했지 이거? 6만 원? 그 정도요.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 그 막 별다방 이런데 딸기 라떼 같은 느낌이야. 지금 딱 봤을 때 밑에 딸기 청이나 딸기 시럽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새끼 너무 예쁘다. 그치? 저어서 드릴게요. 네. 미쳤다 진짜. 왜? 색깔 봐. 이거 무슨 술이요? 음료수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짠. 기분이 좋아 지금. 안녕 건강히. 일단 밀키스 향에 좀 묻혔어요. 향은 밀키스 향이 더 강하게 난다고? 네. Cheers. 와. 왜? 뭔데 그렇게 무서워? 먹어볼래? 왜? 어떤데? 내가 술은 안 나눠주는 거 알지? 아, 이거 맛있다. 대박이지?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거 맛있다. 술알맛도 맛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야. 누가 술알맛인가요? 예? 아닙니다. 이 생각만 한다는 게 입으로 튀어나와 버렸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박이지. 어머,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맛있어. 술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어, 음료수야 그냥. 딸기 밀키스. 어. 최근에 그런 딸기인지 그런 밀키스인지 안바싸가 새로 나왔잖아요. 핑크 색깔로. 아 진짜? 어. 편의점 갔는데 있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맛있다 이거. 일단 그냥 음료수야. 이건 맛있다. 음료수고 딸기 맛이 살짝 나면서 탄산도 강하지 않고 심지어 부드럽게 넘어가. 맛있다. 약간 딸기 소다 이런 거? 이게 지금 15도인데 15도 베이스로 이렇게 넣었으면은 내 계산으로는 한 5, 6도 정도 도수가 맥주 정도 도수가 될 텐데 나는 맥주를 마시면 난 취하잖아. 이것도 그 정도 도수가 있는 걸 텐데 도수 이렇게 나 나눠주기 싫었니? 솔직히 아까웠어. 난 이런 거 이렇게 맛있는 술을 아 물론 내가 사랑하니까 한 모금 준 거야 오빠. 아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해. 나도 아, 고맙습니다. 너무 해. 고맙습니다. 에이 그렇지 옳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